아까 그 마우스의 가속을 좀 조절을 한 모양이에요. 자신에게 딱 맞는 마우스 속도를 맞춰야겠죠. 그렇죠. 자신에게 딱 맞는 모니터를 가지고 오는 유명한 선수가 있는 것처럼요. 아, 예. 박경락 선수의 모습, 가슴 상태, 바짝 추억하고 있는 정재호 선수입니다. 한 경기를 건너뛰어서 한 경기를 더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첫 경기가 정말 중요해요, 정재호 선수. 네. 자, 과연 정재호 선수가 다음 경기, 상춘 선수의 경기를 웃으면서 자신의 패런트 리스를 모두 마무리 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지를 향해서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경기가 시작되고 말았네요. 지금 보시는 11시 쪽 진영, 세로로 놓이는 게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11시 쪽 진영, 파란색 저거가 바로 박경락 선수. 자, 그리고 7시 쪽에 정재호 선수의 진영도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가 11시 박경락 선수, 그리고 한 발자국 쫓아가고 있는 정재호 선수가 7시에 놓여있습니다.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전에 박경락 선수가 같은 맵에서 성학생 선수에게 패배한 기억이 있는 그런 맵인 또 플레인즈 2 힐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정재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리버브 플레임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본진 트위네처리 이후의 플레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맵에 대한 그 패배 경기 경험이라든가 어떤 그 저그대저그전의 승리 경험이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KPJ 투어 내에서는 정재호 선수가 확실히 조금 우세한 네. 예, 그런 상태가 되겠죠. 행운의 여신이라고 하죠. 행운의 여신이 살짝 박경락 선수에게 조금 네. 미소도 아니고 그냥 슬쩍 눈길 한번 주는 것 같은데요. 네. 박경락 선수와 정재호 선수가 같은 팀인 건 확실한데요. 예. 이 한비스타즈 선수들이 연습실이 이제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박경락 선수와 정재호 선수는 같은 곳에서 묵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 보듯이. 네. 그런데도 예. 두 선수에게 저그 대 저그에 대한 연습을 사실 박경락 선수와 정재호 선수가 가장 많이 할 법도 한데 가장 많이 연습을 안 한다고 합니다. 두 선수가. 그래요? 예, 그래서 저그 대 저그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다른 팀에 있는 선수들과 연습을 더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박경락 선수와 정재호 선수는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저그 대 저그에 한해서는 서로 간의 어떤 정보 교류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예측 불허라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두 선수가 서로가 뭘 할지를 거의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빠른 스포닝풀은 예. 보이지 않고 있죠. 두 선수 모두 본진의 트윈의 처리를 건설합니다. 스포닝풀 아직까지 없습니다. 두 선수 모두 똑같이. 이것은 그 혹시라도 물론 이제 빠른 스포닝풀을 한해서 빠른 저글링 러쉬, 뭐 구두런 발업 저글링으로 상대 허를 찌르는 전략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레이스 막바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삐끗할지 모르는 것은 배제를 시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안정적으로. 네. 8회 초입니다. 8회 초. 예. 사실 8회 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예. 다음 주가 정규리그의 마지막 주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8명의 선수 중에 5명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박경락 선수 같은 경우는 드론 정찰을 했어요. 네. 네. 박경락 선수 오버로드뿐만 아니라 드론까지 정재호 선수의 진영 쪽에 와서 네, 아주 작은 거지만 선수들의 네. 성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재호 선수는 묵묵하게 그냥 예, 자신의 본진에서 드론 생산하면서 테크트리 생각을 하고 있고 박경락 선수는 잠시라도 가만히 안 있죠. 예. 또 건드리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네. 이 정재호 선수의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묵묵하게 어떤 예. 그러니까 조금 굉장히 단단한 모습 그러니까 정석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재호 선수고요. 네. 게임성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무뚝뚝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자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박경락 선수는 에볼루션 챔버를 만들고 있어요. 정재호 선수는 저글링 생산. 업저글링인가요? 자 이거 박경락 선수 반 보고 있는데요. 예, 박경락 선수의 에볼루션 챔버라고 한다면은 레어 이후에 업저글링 스쿼드 운영하면서 앞마당까지 가져간 이후에 이제 예 어느 정도 뮤탈리스크를 생산을 할 수 네.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박경락 네. 선수는 두 선수 빌드 차이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네. 업저글링, 그러니까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저글링으로 밀어붙인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똑같은 저글링 스쿼드 체제로 간다면 정재호 선수가 훨씬 불리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플레인즈 투 힐 같은 경우는 앞마당으로 난입되는 길이 두 갈래이기 때문에 예, 스피드업 되고 그다음에 공업된 저글링의 활용을 최대한 조금 예. 뭐 활용 여하에 따라서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예. 되겠거든요. 자, 정재호 선수 스파이어 건설하기 시작했죠. 박태원 네. 선수는 아직까지 스파이어 없습니다. 아, 지금 조금 늦습니다. 챔버만큼 스콜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스파이어 타이밍이 그렇게 늦지만 않고 조금 늦는 건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런데 정재호 선수의 저글링이 지체 없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먼저 자, 1렬 횡대. 자, 두들기 시작합니다. 추가 저글링이 오고 있는데요, 이거. 자, 이거 입구 뚫립니다. 박경락 선수. 박경락 선수 라바를 보고 있었나요? 자, 정지호 선수. 예. 아. 글쎄요. 예, 지금 변태되는 것은 네. 전부 다 저글링이겠죠. 업그레이드의 자원을 돌리느라 조금 저글링이 모자란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드론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글링 싸움 계속 네, 어떻게 보면 정재호 선수로서는 당연한 거죠. 오버로드로 딱 봤는데 에볼루션 챔버가 지어져 있다는 거죠. 시간 지나면 네. 위험하다는 얘기죠. 공격 1단계의 업그레이드를 먼저 허용하게 된다면 분명히 저글링 싸움에서는 자신이 불리한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밀어붙이는 거 좋은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저글링이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올라오곤 있습니다만은 자, 챔버와 스파이어 박경락 선수 그리고 챔버가 없는 정재호 선수 여기서 오버로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크리콜런입니다. 박경락 선수의 진영 아, 역시 마찬가지로 정재호 선수 자, 일단 루타리스크 나온 예. 정재호 선수입니다. 오버로드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오버로드가 하나는 내줍니다. 일단 저글링이 아 공일업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박경란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뒤쪽으로 정재호 선수 저글링이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예. 자, 박경란 선수는 스커지 그다음에 성큰 콜론이 아주 예 좋은 위치에다가 지금 하나 방어를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업 저글링이기 예. 때문에 염두를 해두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스컬지에 대한 피해보다는 그러니까 스컬지로서 뭐 드론을 공격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당장 급한 것이 저글링의 그 유불리기 때문에 자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상태의 박경락 선수의 저글링 그리고 자 정재호 선수의 저글링이 짐을 빈 짐을 들어옵니다. 빈 짐 아 여기서 드론 한 기라도 이렇게 되면은 저 정재호 선수 저글링 자 입구 쪽에 있는 저글링이 정재호 선수 예, 아 저글링을 보고 돌아오는데요, 박경란 선수. 자, 드론 많이 잡아주진 못한 것 같은 어떻게 된 건데요? 예, 한 개 드론도 지금 못 잡았죠. 그렇죠. 정재호 선수가 일단은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컨트롤을 하지는 못한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글링 스코지를 가지고 일단 뮤탈리스크 견제하면서 어차피 저글링은 지금 이 타이밍에 밖으로는 못 나오거든요. 정재호 선수 예, 저글링은요. 그 박경란 선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컬지로 뮤탈리스크를 줄여주면서 그러니까 뮤탈리스크가 모으지 못하도록 막아주면서 저글링으로 밀어붙이면서 해처리를 늘려가는 이런 것이 박경란 선수의 스토리인데 예. 일단 예 박경란 선수 입장에서는 해처리 하나를 더 본진에다가 더 늘리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꾸준하게 지금은 예. 아 저글링 스코지로서 여기서 정재호 선수 뮤탈리스크 이러면은 안 되죠? 예, 본진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저글링은 좀 본진 쪽으로 빼줘야겠죠. 자, 뮤탈리스크 4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본진의 방어 상태까지 봤기 때문에 정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뮤탈리스크로서 예, 박경락 선수의 본진에 견제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차라리 예, 안전하게 자신의 본진,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머무르면서 확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박경락 선수는 본진에 트리플 해처리 아직까지도 뮤탈리스크가 그렇게 많이 모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스콜지로서 최대한 뮤탈리스크가 오지 못하도록 견제를 해주고 앞마당 멀티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역시나 박경락 선수가 두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커지 덤벼듭니다. 스커지 뮤탈리스크 다 이거 하나 남았는데요. 막아내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자, 예, 이거 두 번째가 문제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스커지 또 한 번 이거는 뮤탈리스크 전멸
박경락 선수가 정재호 선수 확장할 때 자신의 본진에다가 해처리를 늘린 것은 바로 이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예, 예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아, 안마당 예, 어렵죠. 앞마당 힘들고 뮤탈리스크를 예, 많이 모았던 것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만약에 박경락 선수가 아, 지금 못했어요. 깨집니다. 이거 박경락 선수가 확장하는 것을 정재호 선수는 막을 방법이 없죠, 지금은. 그리고 스커지가 또다시 하늘을 눕혀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재호 선수 피해가 좀 있는데요. 그렇죠. 정콜러니가 없기 때문에 아예 위에서 기다리는 해처리 위해서. 정재호 선수가 믿고 있던 것은 저글링이 아니고 오로지 뮤탈리스크 뿐이었거든요. 아, 정재호 선수. 방심을 했나요? 이제 나오기가 조금 힘들죠. 많이 힘들죠? 예. 뮤탈리스크를 최대한적으로 박경락 선수에게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스콜지로 이렇게 하나씩 뮤탈리스크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계속적으로 돌아다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너무 지금 업저글링에 많이 치중된 방어 라인입니다. 또 성큰 콜로니가 양쪽에 이제 미날필드 주변으로 앞뒤로 예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아, 이거 박경락 선수 해처리가 모두 네 개예요. 정재호 선수 답답하죠. 이게 업그레이드를 어차피 늦더라도 같이 저글링 업그레이드를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러자니 지금 확장도 급하고요. 자, 절반수 해처리를 이제 3개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호 선수, 자,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지금 2위권 선수들과 4위권 선수들, 3위권 선수들 예. 참... 분위기는 박경락 선수 쪽으로 현재 흐르고 예. 있는데 그렇죠. 현준 선수 TV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 아, 스커지가 너무 많습니다. 스커지가 오버로드까지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뮤타리스크. 본진으로 아니네요. 뮤타리스크 잔들 좀 만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기 정도 지금 뮤타리스크가 한기 정도 지금 잡힌 그런 예. 상태고요. 너무 스커지 피해를 많이 보는데요. 그렇죠. 정재호 선수 나갈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예, 업저글링에 신경을 쓰다 보니. 업저글링에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스커지에 더 많은 피해를 당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그냥 예 모아서 뮤탈리스크의 숫자만 안 보이게 하면 박경락 선수는 이기는 거거든요. 지금 확장도 예 박경락 선수가 훨씬 빨랐고 지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한 개 더 잡혔죠 뮤탈리스크가. 이러다가 예 뭐 어느 정도 깨스 됐을 때 한꺼번에 뭐 뮤탈리스크 생산만 하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경락 선수 입장에서는요. 예, 정재호 네. 선수는 오로지 그 뮤탈리스크를 컨트롤을 잘 하면은 스콜지에 대한 피해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글링에 대한 방비를 지금 본질에다가 아주 견고하게 했는데. 뮤탈리스크 하나 남았습니다. 예, 한 개 남았죠. 이제 예, 박경락 선수는 모기 시작하죠. 자원을 좀 소모하더라도 스포크론이 한 기를 지어주는 편이 더 낫죠. 지금 지는 건 오히려 또 늦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확장기지가 해처리가 파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해처리가 펴졌었다면 거기에다가 스포크론이 짓고 그것을 기점으로 뮤탈리스크를 모을 생각이었나 본데 일단은 네. 박경락 선수 그 타이밍을 예, 그대로 놔두지 않고 저글링과 그 다음에 스커지로 예, 충분히 효과를 너무 크게 봤죠. 지금은 정재호 선수 업그레이드 면이나 해처리 숫자나 자원 면이나 모두 다 밀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글링 모은 것을 한 번쯤은 올라가보는데요. 이거 필살기 같은데요. 정재호 선수도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자, 아 업그레이드죠. 예. 자, 그러면서 동시에 뮤타리스크 하나가 최선을 다해봅니다만은 너무 뮤타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정재호 선수는 방어하는 입장에다가 뮤탈리스크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네. 자, 계속해서 하늘의 뮤탈리스크 이어서 정재호 선수의 저글링이 조금씩 뛰어보고 있습니다만 밀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뒤쪽. 아, 본진 쪽에 지금, 네. 본진 쪽에. 자,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요? 자, 본진 쪽에. 예, 드론만 지키면 됩니다, 일단은. 드론을 다 잡아주는 것이. 어느 정도 뮤탈리스크가 이제는 많이 모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재호 선수, 박경락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맞고 그냥 바로 영러시 가도 정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예. 아, 지금 뮤탈리스크는 그대로 다 지켰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스포콜론이 한 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죠. 예. 아. 모았던 병력을 다 부었죠. 정재호 선수. 그러면서 앞마당 시도합니다만은 예. 정재호 선수 본진에 병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있는 것은 지금 정재호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저글링 꾸준하게 보내고 그다음에 예 스커지 꾸준하게 보내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예 없습니다. 그렇죠. 달리 방법이 없죠. 예. 막았거든요. 결국 이렇게 박경락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그대로 가도 이미 다 했으면 가도 피해가 막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컬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뮤탈스크를 모은 다음에 영어시를 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지금 그런데 정재호 선수의 저글링에도 안 밀리는 박경정 선수라고 한다면은 참 예 여러 가지 앞뒤로 지금 답답한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규모의 저글링 싸움도 계속 지금 박경정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본진에 끌어들여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거든요. 네. 아 이거 플레이오프 진출의 가능성 여부가 정재호 선수에게서 좀 멀어지고 있어요. 섣부른 판단일까요? 아니면은 그것이 맞을 것인가요? 아, 미탈리스크가 많습니다. 네. 그래도 참 박경락 선수 조심조심 가죠. 예. 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재호 선수가 모았던 병력을 다 소모를 시킨 와중. 그런데 박경락 선수 자 병력을... 이번에 스코어지다 미탈리스크 박경락 선수 야 한 끼 남았어 하나 맞으면 체리걸만 자 저 스코어지 아 미탈리스크 다 잡아줬습니다 박경락 선수의 미탈리스크 다 잡은 정재호 선수 하지만 정재호 선수의 병력이 저빌링에 밀립니다 저빌링에 예. 결국은 뮤탈리스크 다 읽기는 이렇습니다만 앞마당도 예, 못 지키거든요 앞마당은 한번 모았던 병력을 다 소모시키면 곧바로 역습을 갈 법도 한데 네. 박경호 선수는 바로 역습을 간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밀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공격을 간 거죠 이 서서히 목을 조여온다라는 느낌 있죠 공방 1업됐네요 지금 정재호 선수 박경락 선수 저글링은 동일업 상태죠 예. 네. 자 일단 뮤타리스크는 어느정도 맞췄습니다만 앞마당이 결국은 깨지고 또 맙니다 그러나 박경락 선수는 앞마당 확장 기지가 돌아가고 있고요 예, 확장이 없더라 할지라도 저글링 스콜지 체제에서 뮤타리스크로 넘어가는 것은 그 있을지 몰라도 뮤타리스크 체제에서 곧바로 이제 저글링 스콜지 체제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원 상황으로 따져봤을 때요 자 정재호 선수와 박경락 선수의 마지막 접전이 될 듯한 상태 아 계속해서 싸우는 진영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이 있는 박경락 선수가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조금씩 조금씩 밀고 올라갑니다. 박경락 선수 쪽으로 정재호 선수가. 자,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가 앞서 있는 상태의 그 타이밍을 노려서 충분히 효과를 거둬야겠죠. 네. 아직 본진 자원에 뭐 여유는 있기 때문에 정재호 선수는 이런 식으로 저글링으로서 효과를 보도록 해야죠. 아, 저 뮤탈리스크 몇 개에 의해서 계속 입고 예. 있어요. 움찔움찔 하다가 지금 한 대씩 더 맞고 있는 거죠. 저글링에게. 최대한 앞마당을 안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스코어 분위기를 깨는데 네. 만족을. 이제는 정재호 선수가 깨스가 굉장히 모자른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박경락 선수 입장에서는 이미 채취를 한 자원의 힘으로써도 예 유닛을 생산해낼 여력이 있고 정재호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예 본진에 있는 자원을 이용을 해서 유닛을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장까지 해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네. 정재호 선수 입장이죠. 이제 1-1업이 똑같아졌어요. 그래도 앞마당 해처리를 취소하지 못하고 파괴가 되면 사실 그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대적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잘 끌어가고 있죠. 그래도 정재호 선수가. 예. 그러나 박경락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치고 빠지면서 견디기만 하면은 결국 예 확장만 안 내주면은 박경락 선수가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굳이 자신은 공격을 하려고 서두르는 면은 없어요. 그냥 네. 유닛 안전하게 모았을 때 한 번. 그렇게 해서 같이 유닛 소모시키고 또 그다음에 모았을 때 한 번. 네. 뭐 이런 식의 플레이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예, 확장 없는 정재호 선수는 뭐 자원 떨어지면 바로 지지죠. 본진으로 끌어들여 싸우고요. 이제는 그렇죠. 저글링의 업그레이드가 똑같아졌어요. 네. 숫자가 비슷비슷하다 할지라도 업그레이드가 밀리게 되면은 어차피 뒤로 뺄 수밖에 순간적이나마 반사적으로 뒤로 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뭐 업그레이드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없어졌죠. 그렇죠. 자, 앞마당 가져가기 이렇게 힘듭니다. 정재호 선수. 박경락 선수는 앞마당이 돌아간 지가 꽤 됐고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글링이면 저글링, 뮤타리스크면 뮤타리스크 다 많죠. 그렇죠. 자, 이 스커지의 활용도
과연 좀 기울어진 저울을 평행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인지요? 가장 정재호 선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싸움은 역시나 박경락 선수처럼 끌어들여서 저 뮤탈리스크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저글링으로 밀어붙이는 거 한타임 맞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 거겠는데 뮤탈리스크가 어느 정도 많이 모인 상태네요. 스포 콜로니가 있는데 제대로만 맞는다면 속으로 끌고 가는데요. 정재호 선수 끌려 들어가나요? 다시 그래도 뮤탈리스크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예 지금 박경락 선수가 오버로드를요 이쪽으로 랠리를 찍어놓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다 모여있죠? 예. 스커즈 한 부대를 정확하게 명중시킨다고 할지라도 잡을 수 있는 뮤탈리스크 한 개는 6개거든요. 네. 그 이상의 뮤탈리스크를 이미 박경락 선수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글링의 숫자가 엄청나게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앞마당 또 먹거리 갔어요. 예. 앞마당 확장을 한다고 해도 박경락 선수와 멀티 확장수는 동일하고요. 그렇게 되면 박경락 선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네. 전 뮤탈리스크 없애겠다는 그나마 거죠. 그나마 정재호 선수 남은 뮤탈리스크로 셋 뮤탈리스크 셋 전멸! 라고 한숨을 내쉬죠. 정재호 선수 정말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박경락 선수 입장에서는 바쁠 게 없고 그냥 꾸준하게 유인 모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예 이것처럼 지금 정재호 선수가 달려들게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달려들어야 돼요. 지금은 먼저 공격할 법도 한데 공격을 오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박경락 선수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커지가 줄일 수 있는 뮤탈리스크의 숫자의 한계가 남아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것도 정확하게 명중했을 때의 얘기지 그런 것 컨트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마지막 공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재호 선수 병력 선수 지지 선언. 지지 정재호 선수 지지 선언. 박경락 선수 2위 자리를 지킵니다. 아, 이 소식이 지금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좌절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박현주 선수 안타깝습니다. 예. 물론 정재호 선수도 조금 후에 한 경기를 더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첫 경기 패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 일단 승승 5